경남 김해에서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하면서 10살짜리 아들까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화물차 운송업을 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도대체 있는지 이성진 기자입니다.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. 어제 오후 40살 최모 씨와 부인 36살 김모 씨가 10살 난 아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. 베란다 화로에는 착화탄 10장과 연탄 6장이 놓여 있었고 불이 잘 붙도록 선풍기까지 켜져 있었습니다. 착화탄 10장은 모두 연소되었고 무연탄 6장 정도가 연소된 이런 상태였습니다. 최 씨와 아들은 안방에서 숨진 채로 아내 김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. 최 씨는 1년 전 구입한 화물차로 화물 운송을 했지만 수입이 신통치 않았고 카드 빚까지 점점 늘어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. 최 씨는 숨지기 보름 전에 처가에 찾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웃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.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사람 아니고 내가 무슨 말 하시겠어요. 마음 아프신다. 경찰은 최 씨 부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